Nice game TV.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자, 고품격! 에럴 토크쇼. 놀러 와.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1부나 2부처럼 진지한 얘기 이런 것보다는 일단 뭐 사장님도 안 계시고 동성도 안 계시니까 저희끼리 그냥 수다 떠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평소에도 그래요? 근데 그때는 너무 그니까 까는 게 아니라 얘 좋은 얘기 많이 하시지.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데 반복하셔서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는 그런 술집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이 하니까 그냥. 그 얘기를 방송에서 그렇게 했으면 우린 평소에 몇 번을 또 더 들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면 진짜 술 먹으면 답이 없습니다. 아, 역시 한 곳에 캐스터 한 명이어야 돼요. 되게 희망적인 게, 아, 이거는 뭐 사실은 웃으면 살 얘기는 아니고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진호 형이. 아, 맞죠. 그러니까 잠을 한동안 막 많이 좀 못 자고 그때 집으로 하고 CEO의 스트레스가 확실히 심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경기가. 오는 스트레스랑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술도 자연스럽게 많이 먹게 되고 잠도 못 자고 방송 때문에 막 그게 겹치면서 몸이 되게 안 좋아졌었는데 건강해졌다고 술 잘 마시더라고 이제 또. 좋은 일이긴 한데 그냥 좋은 일이에요. 건강은 중요하죠. 홀스 형은 아, 말씀드리면 대단하신 분이죠. 원래 홀스 형은 되게 갑부세요. 예? 부자셨어요. 그러니까 또 LOL로 막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낮게임 스토리를. 그거 좀 얘기해보면 홀스 형은 원래 되게 부자셨어요. 부자까지는 아니고 잘 나가셨다고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돈을 잘 벌었어요. 돈은 잘 벌었어요. 돈을 그리고 계속 잘 벌었을 거예요. 나이스 게임 TV만 안 했으면. 농담이 아니라. 휴대폰 맞아요. 매장을 3개. 4개인가 3개를 갖고 있었고. 좀, 그러니까 까놓고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 그러니까 못 벌, 솔직히. 네, 그러니까 못 벌 때 한 달 못 벌어도 500 이상. 그러니까 그게 순이익. 아니 가게마다. 가게마다. 가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벌 때가 못 벌 때가 500. 그러니까 진짜 작게 시작해가지고 형수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돈 모아서 가게도 늘리고 그거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잘 벌었었는데 처음에 시작이 뭐였었냐면 워스를 그냥 좋아했어. 아 예. 집에서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을 했어. 취미니까 아 처음에 가게에서 했나? 아 뭐 아무튼 뭐 그러다가 아, W 시절. 어. 취미니까 W 시절. W 플레이할 때. 그 그러니까 취미니까는 뭐라고 안 했단 말이야 형수도. 근데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집에서 솔직히 좀 시끄럽고 눈치도 보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때 이제 진선이 형이라고 원래 그 워스의 나이스 클랜 쪽 사람들이랑 같이 말하자면은 처음에 동호회로 시작을 한 거야. 나이스 게임 TV는 워스리 방송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방송 팀으로 재밌게 만들어 보자. 근데 워스리 방송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취미로 하려고 했어요. 그 홀스라는 그냥 아프리카 인기 BJ 인기 있는 것도 막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강퇴를 안 했어요. 제일 큰 메리트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죠? 욕해도 그냥 허허허 넘어가죠? 네. 우리한테 욕하고 우리한테 욕하고 욕 진짜 많이 하지. 야 너무 장난 아니야. 나 진짜 진짜 근데 그건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가 있다니까. 트라우마 얘기하면 창진이 형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욕 진짜 사람이 좋아. 아니 그니까 홀스 형도 욱할 때는 무슨 장난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이 형이 형수를 이제 살살 꼬셔가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뭐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만들었어요. 동호회로 말하자면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정말 그 용산에 다 무너져가는 건물에 3층에 이렇게 던전 던전을 던전?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그걸 꾸몄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방송을 만드는데 이게 점점 이제 늪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지. 이게 막 뭔가 재밌고 일단은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말하자면 재미가 없었다면은 방송을 하고 막 이러면서 재미를 느낀 거야 거기에. 근데 뭔가 하면 할수록 이게 계속 더 박아야 돼 돈을. 아 그쵸 방송이 왜냐면 유지하려면 일단은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좀 이게 메이드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핸드폰 가게를 하나를 팔고 두 개를 팔고 세 개를 팔고 다 팔고 다 대출 받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스 게임 TV를 했는데 사실은 워스리가 이제 뭐 AWL이라고 뭐 개최도 하고 세계적인 대회도 막 하고 잘 됐었죠. 잘 하다가 워스리가 이제 내리막길 가다가 그때 이제 카오스 CCB로 이제 또 다시 유지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카오스가 또 이렇게 되다가 LOL이 또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 게임들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작업을 7년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에 이제 LOL 저희도 흐름에 맞춰서 저희 실력으로 어쨌든 승부를 해가지고 좀 이제는 더 많은 분들도 알게 되신 거고. 제일 마음 아픈 얘기가 그거예요. 홀스 형은 자기가 이 말을 잘 못해. 어. 방송에서 사람들 보면은 홀스가 워스리를 버렸다 카오스를 버렸다.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는 말이 있죠. 워스리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워겔에 아직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뭐. 누가 상금 쓰라고 우리한테 준 돈이 있어요. 아, 그거 썼어요. 지명한테. 그걸 우리가 먹고 쳤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줬습니다. 네, 줘서 튜딩반삽에 무슨 리그라고 해서 다 드렸어요. 다 도로. 근데 인기가 없어갖고 사람들이 몰랐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가 있는 거고. 아 그거 몇 십만 원 거 갖고 뭐 하겠어 진호 형이. 그러니까 뭐 개인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멀쩡히 돈 벌고 잘하던 걸 갖다가 자기가 재밌는 거에 뛰어들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까지를 끌고 왔으니까. 솔직히 형수는 무슨 죄냐고. 네. 폰 매장이 망한 게 아니라 잘 되던 걸 팔아서 팔았어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꼬라박았다고요. 꼬라박았다고 속된 말로. 잘 벌고 있었는데. 빚쟁이야 빚쟁이야. 네. 빚쟁이야.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들 월급도 없었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진짜 다들 취미로 한 거였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그런 과도기도 사실은 있었고. 월급 우리 초반에 얼마 받았는지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야. 지금 빚이 2억이 넘을걸? 내가 알기로는? 제 첫 월급이 아직도 기억나. 50이었습니다 어, 그래? 네. 처음에 밥과 뭐 교통비 내가 다 부담. 근데 50. 근데 홀스 형이 없긴 다행이네요. 아니 뭐 그건 뭐 어차피 다 아는 건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희 그리고 막 방송에서 저희가 막 힘들다 어쩌다 막 쩔었다 무슨 막 징징거리면서도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은 현 상황에선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달리는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징징은 거려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그렇다고 뭐 무슨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겠어요? 탄 경험이 있죠. 두 번 있습니다. 야 난 네가 부러울 때 있어.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래도 그냥 갔다 오면 잘할 것 같아. 갔다 오세요. 내 형은 그럴 사람이 아닌 거 아닐까.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고 있고. 수환이가 있잖아 이제. 그렇긴 하네. 그리고 나이스게임 TV 일단 홀수 형은 뭐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되게 타이밍을 잘 아는 사람. 경영자로서 잘 맞는 것 같아요. 경영에서 촉이 있어요? CEO로서의 능력은 있어요. CEO로서만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막 안 나오는 걸 어떤 자기의 가정을 사랑하는 남자로 포장하면서 자기 분명 형수한테는 이 글을 말아.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오늘 방송을 나가지 않고 가정 얘기하면 게임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겠지. 그치. 아? 형수가 큰 소리 칠 때마다 그걸 보여줄 거 아니야. 너 형수... 내가 방송도 안 나가고 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형수님 잘 모르시겠지만 며칠 전에 아 막 짜증냈던 적이 있어요. 짜증낸 게 아니라 막 귀찮았던 적이 무슨 얘기냐면 나림이랑 그 아이들 데리고 무슨 영화 봐야 된다고 어떻게 보냐고 무슨, 무슨 데모원 막 이런 거 그거 봐야 되는데 아 너무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 가정이 돼봐 뭐? 가장이 돼봐라? 가장이 돼봐라? 그럼 나는 형수가 돼봐라라고 얘기하고 싶다 진짜. 진짜.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나이스게임TV의 최고 수혜자가 아니죠. 최고 희생자는 형수와 나림이 지훈입니다. 네, 형수님이에요 진짜 형수님. 진짜. 형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야. 형수 진짜 아름다우시던데. 네. 진짜 형수님이 대단하신 게 그 매장도 사실 형수님이 다 운영하시던 네.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 남편이 그렇게 꼬라박는다는데 그거를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잘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형수도 해탈을 했거든. 해탈? 어, 해탈을 했어. 왜냐면은 여기서 뭐 돈 뭐 좀 더 쓴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냥 뭐 이런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너무 굳어졌는데 그런 거랑 달리 잘 되고 있어요. 점점 잘 되고 있고 되게 입지도 좋아지고 네, 있고 털털하셔서 저희랑도 거의 뭐 가족처럼 지내고 다들 네. 더블 시즌 때 제가 되게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좀 많이 민폐였는데 그때도 호스 형이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와서는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땐 개우먹었지 다. 카페도 보고 뭐 아 얘네 뭐냐 진짜 못한다고 막. 지금도 욕먹고 있지만 그때 비하면 욕 많이 먹고 있죠. 그래? 근데 방송에서 욕 안 먹는 방법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런데 저희는 특히 커뮤니티와 그러니까 시청자로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돌직구로 저희에게 딱 쏴주시니까 근데 그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아무렇지 않을 때가 있어. 내가 요즘에 좀 예민해졌어. 근데 요새 확실히 여러분 글을 안 쓰고 말을 안 하는데 다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막 글 썼다가 지우고 막 나한테 미치겠다고. 아, 이제 예민해졌어. 막 욱하고. 방송 안 하시고. 내가 아까 갑자기 게시판이 너무 활성화가 되니까 예전에 이런 관심이 없다가 관심 확 받으니까. 내가 좀 예민해졌어. 아, 저 형이 저번에 뭐야? 사춘기인가? NLB 관련 얘기할 때도 갑자기 막 뭔가 갑자기 울분이 토하시면서 왜 이러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 되게 예민해 요즘에 잠도 안 와 막.
야, 경영자인가? 왜 이러지? 홀수형도 아닌데 왜 이러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새 좀 유의 깊게 관찰하고 있어요. 또 튈까봐. 심야 방송 쪽은 야, 못 튀는 게 홀수형 우리 집도 알아 이제. 야, 그런다고 네가 안 튀냐? 안 튀어. 나 얘한테 뭐라고 말을 못해. 튈까봐. 그러지 마요. 그러다가 웃겨가지고 다들 웃겨서 흑역사가 그러니까, 있죠 하나씩. 웃겨가지고 얘기도 안 해. 그대로 그냥 사라져 그냥. 도망자. 네, 아, 그 흑역사가 두 번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내가 철이 든 것 같아. 나 솔직히 뭐 지금도 철 들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야, 철 들어야지. 나 형이 나 철 들었어. 형 철 들었죠. 맨날 여자한테 야! 내가 뭐! 카피디 흑역사? 아니라니까. 카피디. 카피디 흑역사는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여자와 관련된. 아, 일단 홀수 형 지나가고 그 다음 이제 카피디로 가고.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럼 카피디로 가봅시다. 난 진짜 난 결백해. 난 너무 순수해. 일단 카피디 형이 어떻게 나이스 게임들이 들어오게 됐냐면 진선이 형님 피디셨어요. 네. 진선이 나가시면서 대체자로 이제 카피디 형이 들어왔는데 나이스 클랜 저랑 같이 들어왔어요. 저랑 같이 저랑 같이 딱 들어왔어요. 저랑 그전에도 막 조금 친하게 지내다가 그래서 우리 둘이 친해요. 되게 같이 들어왔고 그때 어려운 시절을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카피디 형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그만두는 시기가 얼마 안 돼요. 며칠이에요? 한 일주일? 뭘 그만둬? 아, 진선이 형? 어.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그 이 PD에 관한 일을 모두 그냥 맡기고 갔어요. 그냥 알려주고 그냥 메모하고 알려주고 옆에서 일주일 동안만 보고 딱 갔는데 그래서 방송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면서 그거 산전수용을 다 갖고서 사실은 지금의 카피디가 된 거지. 카피디 흑역사는 그게 있었죠. 옛날에 방송할 때 우리 조명 방송할 때 너 와 진짜 까발려 빨리 조명을 이렇게 쏘는데 조명이 빛이 이게 이런 걸 조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말하자면 이렇게 종이 같은 걸 씌워가지고 조명을 빛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기름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돼서 트레싱지 트레싱지를 사오라고 진영이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챙진혁이 나가서 트레싱지를 사왔는데 조명 그거 붙이는 거면 솔직히 이만큼이면 그냥 되잖아. 근데 한 두루마리 이렇게 사와서 그러니까 그게 낱개로 안 팔았어요. 낱개로 안 팔아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 솔직히. 아니 들어봐. 근데 급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가 아니고 그 정도 사리 분별은 하지. 등신이야 그때가 27인데 급했어 그냥. 파는 데가 없었어. 그냥 시간이 없었어. 그냥 방송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존나 돌아다녔지. 거기 근처 하나밖에 없었어. 맞으면 그래가지고, 맞으면 지하였어 그것도. 그러니까 이만큼 사왔는데 이렇게 사는데 말하자면은 원래는 그게 1,000원밖에 안 하는 건데 한 4만원어치를 사간 거예요. 4만 아니야 한 2만원이었어. 2만원이었어. 그러니까 들어봐 2만원인데 사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진영이 정색을 하면서 왜냐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참 힘들었을 때였거든. 근데 미쳤냐고 하면서 진짜 정색을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진짜 너는 일을 그따구로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 중국이 들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돈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뭐 해도 무조건 아끼려고 그래. 야 이거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요즘엔 좀 되니까 그러니까 카피되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홀수 형도 막 야 이 정도 사야 되지 않냐고. 아니요 그럼 없어도 없어도 됩니다. 저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뭐, 돼요. 뭐 하나 사는 것도 절대 얘기를 못 꺼내고 내가 옆에서 오히려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거 필요한 거 아니냐고 이거 사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창준 형은 아니 아끼면 좋지. 아끼면 좋은데 트라우마 이거는 진짜 트라우마 생겼어. 아, 이건 진짜 그런 좀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만원 2만원 해도 힘들 때가 있죠. 아니 무슨 힘들어. 내가 줘도 되겠다 씨. 그냥 분위기가 그냥 그때 그냥 그랬어 그냥 진짜. 카피디는 되게 좋은 형이에요. 차도 샀고. 그럼 당구 형만 산다면서요? 아 얘도 탔어. 응 나도 탔어. 낱개만 탄다는데 그래서? 뭘 타? 경차? 차에. 맞아 낱개만 타. 거의. 차도 있고 집은 쫓겨나고. 아 집 이제 또 옮길 건데. 이거 구해야죠 이제. 네, 집도 옮길 거고. 네, 혹시 같이 살려고 관심 있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갤럭시 노트도 있어요. 혼자 욕해. 도심만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 노트를 하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네. 여러분 걔는 병이 아니에요. 뭐야 뭔 소리야. 아무튼 그런 분이시고 낱개 직원 또 누구 뭐 말할 사람 있나? 딱히 없잖아. 하하영? 또 눈티형 쓸지 몰라. 자기 길 나올지 모른다고. 하하영은 저희 영상 만들어주시는 분이고 정신 나간 사람이야 솔직히. 하하영도 딱 까먹고 말씀드리면은 홀스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쩡히 먹고 살다가 그거 때려치고 여기다 다 걸어 박은 정신 나간 사람이고 하하영 같은 경우에는
회사 들어와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결혼을 할 예정이었어요. 결혼을 할 예정이었고 원래 이제 말하자면 필드에서 뛰던 사람이에요. 영상을 만들고 그래서 회사도 다녔었고 하던 사람인데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슬픈 흑역사가 돼버린 웨라클랜. 웨라. 네, 웨라클랜의 아~ 사건에 수장이기도 했고. 네, 수장이고 친했고 그.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 형이 자기 멀쩡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때려쳐 나이스 김들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형 스타일 자체가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일하는 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돈을 얼마를 받고 뭐 이런 것보다도 몸이 고되고 이런 것보다 대인 관계나 하기 싫은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 너무 싫어가지고 나이스 게임팀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전체적인 퀄리티가 쫙 올라갔고. 그 영상은 좀 그 형은 굵직굵직한 영상을 만들어내고 뭐 장인어른 이런 거 영상을 만든 친구는 이번에 네. 새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솔직히 예, 영상 이제 감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까고 있고. 아니, 저는 안 깠어요. 난 모르겠어 솔직히. 진영도 깠어. 내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잘 만드시고 지금 약간 좀 살림꾼 비슷한 역할하고 계세요. 어머니 같은 역할하고 계세요. 어쨌든 뭐 진영도 하면 최 연장자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뭐 그냥 스타일이 달라. 그러니까 조금 아동 쪽으로 좀 왼쪽으로 좀 들어오면은 그쪽 맡기면 될 것 같고. 그치. 워낙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간지가 있어가지고 해왔던 일이 아예 배영이 형 같은 경우 아예 다른 일이었으니까 이쪽 그 이펙트 강한 거 뭐 이렇게 터트리기 뭐 그런 비주얼적으로 그런 거보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면은 지금 새로 찍어내는 그 오프닝 같은 거 보면은 디테일하게 그 모션 하나하나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뭐지 영상을 빠르게 만들려면 그런 거는 좀 버리고 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하영이 이렇게 체크를 하지 이런 거는 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그러니까 그 만들어주고 있는 영상 하고 있는 하영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냥 이 필드에서 프로고 네. 좀 잘 하고 그러니까 쉽게 있고. 얘기해서 어디 뭐 방송국 CG팀 그냥 거기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네. 실력들이.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실제 그걸 일을 했던 사람인데 정신 나가서 와서 IPTV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정상이 어디 있어요? 없어? 솔직히 여러분들 일하시려면 되게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보는 거랑 저희도 직원 얼마 전에 뭐 직원 뽑는다고 해서 와서 도망간 분이 되게 많아요. 맞아. 하루 일하고 다음날 안 나오고 일주일.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 카피디를 거쳐왔어. 아,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거쳐왔던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카피디 형이 사람 좀 강하게 휘는 편이에요. 좀 그래. 예전에 그 CCB 3차 때도 한 명에게 그 오프라인 현장에서 개 쌍욕을 한 명. 상고? 아 상고 말고. 누구였지 그때? 아, 있잖아 걔 한 명 있잖아. 아 관두네. 한 명한테 개 쌍욕을 해서 승호 바로 그만뒀죠. 아 그거는 이해를 하잖아. 오프라인 때 얼마나 정신없는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되게 스타일이 위험한 걸 싫어요. 특히나 방송에서 남들은 이건 아 이거 이래도 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왜냐면 또 자기가 PD이기 때문에 나만큼은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게 확실해가지고 대인관계가 좀 서툴러요. 그런 데서 이렇게 막 좋게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쌍욕을 하는 거야 일단은. 야 이제 네가 이걸 이렇게 해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 바탕에는 그러니까 일을 똑바로 잘 해야 된다,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솔직히 멘탈 멀쩡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아니지. 그러니까 난 진짜 우울한 게 그 오프라인 그 나가기 전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사무실에서 알려주고 뭐 이거 내 있는 걸 다 알려줬어. 첫 부사수거든. 부사수를 다른 부대를 보냈어. 그러니까 카피디 형의 입장은 뭐냐면 나는 이런 거 도와준 것도 없이 혼자 다 했는데 다 배워서 했는데 너는 다 알려줬는데도 까먹냐. 아 맞잖아. 아니야 그런 것도 있잖아. 아니야 그런 것도 있잖아. 형이 보통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니야 그런 것도 있잖아. 투자하려고 하지 마. 있는 그대로 얘기해. 솔직히 졸렬하잖아. 솔직히 내 밑에서 일할 거면 나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어. 엎드려 그럼 뛰어넘게. 그러니까 그 정도 열정이 없으면 없으면은 꺼지란 얘기지. 솔직히 가르칠 필요도 없다. 시간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당근 형 방금 말 되게 멋있었어요. 그럼 엎드려. 좀 낮춰달라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좀? 아니야 그냥 엎드려. 그냥 드립이야. 그냥 드립이야. 아, 그냥 깡드립이에요? 그냥 드립이야. 그냥 개그친 거야. 그냥 깡드립이에요. 그냥 개그친 거야. 그러니까 오프라인 들어가면 정신이니까 내가 뭐지? 정신적으로 놓으면은 방송 사고로 이어지니까 나 같은 경우는 다 집중하고 다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얘가 조금만 더 집중하고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으면은 처리할 문제를 그냥 멍하니 있는 거야. 그냥 와가지고 형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거 정신이 뭐 이미 딴 데 다가 있는데 빡치는 거지. 그 다음에 오프라인 때 굳이 그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와가지고 이거 이거 그냥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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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그거보다는 개소리까지 말고 씨발 이거 해. 이게 더 빠르거든. 왜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오프라인 말고 시간 있을 때 내가 빡빡해? 자 다음 카피디. 다음 카피디 어딨나요? 내가 빡빡하냐고. 지금 시청자들이 지루해하기 시작했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억울해. 진짜 억울해서 그래. 아 예예예. 예, 예. 억울하다고. 알겠습니다. 아까 형이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형 그런 스타일이라고요. 여자 문제도 그래. 여자 문제는 솔직히 아니, 이상해. 아니야. 아 형이 이상해 여자 문제. 형은 아. 뭐 만나자마자 그냥 연락줘달라고 하고 차 있으니까 그냥 달려가겠다고 데이트하자고 누가 알려줘. 여자가 처음 보지도 천년 처음 본 사람인데. 다음 주제는 뭐해 우리? 야 빅토라 빨리 와봐 일단. 그러니까 형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카피디 형이 여자를 만나면은. 아 근데 그게 이상해? 밑도령이 필요해요. 아 그게 이상해? 진행자가 없어서 어떡해. 형은 이렇게 형은 안 이상할지 몰라도 그 여자한테 당연히 이상하게 느껴지지. 뭐 이런 애가 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그냥 친해지고 막 이런 단계 없이 시작과 끝이 없이. 그니까 이거야 LOL을 하면 첫 번째 포탑을 부수고 두 번째 포탑을 부수고 넥서스를 부숴야 되는데 형은 넥서스부터 부수려고 달려가잖아. 그러니까 포탑에 맞아 죽지. 야 연락처도 주는 여자들은 그런 여자를 만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연락처 주는 여자들은 뭔데 그러면? 아 연락처를 준다고 형하고 사귄다는 뜻이 아니지. 연락처를 주는 게 왜 형하고 사귄다고 생각해? 아 처음부터 그렇게 깔고 들어가니까 나는. 아 정말. 다음 주제는 빗돌이 형. 빗돌이나 깔까? 없으니까. 빗돌은 일단 빗돌이 능력자긴 해요. 잘하지. 잘하고 사실은 빅토리 뭐 해설이신 뭐 해설 얘기하는데 해설이 저희 나이스 게임 TV 차지한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은 해설 외적으로 도와주는 게 많죠. 외부하고 뭐 컨택이라든지. 그러니까 빅돌 같은 경우 해설 부분도 그렇지만 그 외적으로 대인 관계가 원만해요. 진짜 성격도 좋고. 네, 성격.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중간 단계를 많이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래처 가가지고 아 뭐 이렇게 평소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래처 평소에 연락을 안 해 귀찮아가지고. 근데 빅돌은 안부 전화 안부 문자 뭐 이런 걸 간간히 보내. 이게 좀 약삭 빠르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상대방도 기분이 되게 좋아. 네 빅돌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나이스 게임 강점이고 해설은 그 부가적인 것 뿐이에요. 근데 빅돌이 단점이 하나 있죠. 빅돌 전설은 다 만들어진 거고 빅돌이 참 운이 좋았던 게 CCB가 꺼져갈 때 빅돌이 군대를 갔어요. 내가 갔기 때문에 꺼진 거죠. 그렇게 저희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포장을 잘해. 이런 포장을 잘해. 요즘에도 이런 포장을 잘해 진짜. 요즘에 조금 해설에 욕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역한 지 한 달 됐고. 그렇지. 그래도 한 달 됐는데 이 정도 온 것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아까 뭐 그 영주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뭐 욕하는 거에 대해서 뭐 신경을 안 쓰고 막 그런 게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 말이라고 드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지금 부족한 게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고 다 인정 인정을 하고 있고 좀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그냥 나이스 게임 TV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그냥 해야겠다 싶어서 한 건데 전 챔프 공략을 내가 다 쓰려 그래요.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막 양식 따지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는 저도 하나씩 더 공부를 하고 그거를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저도 좀 퀄리티를 올릴 수 있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전체 폭력을 다 쓰려고 하고 요새는 그 노트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해설 중에 헷갈렸던 거랑 틀린 거랑 이런 거 다 적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틀렸다고 하신 것도 적고 있고.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틀린 게 있으면은 틀린 거 왜 마냥하냐고 하시면 뭐가 틀렸다고 말했으면 좋겠어. 나 진짜. 아 그거 맞아요. 그게 진짜 미치겠어 막.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다음 빅돌. 왜? 뭔 상관이야. 시청자들 내가 기분 느낀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냥 그치.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애정 있게 글 남기실 정도면은. 알았어, 알았어. 뭐가 틀렸다는 거를 직접. 귀찮아서 그래. 귀찮아서. 그래도 그런 얘기 해주는 게 해설 입장에서는 감사하다 뭐 이런 거죠, 저 입장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해서 콩으로 먹으려고? 그러니까는, 예. 내가 솔직히 말하면, 루니어스랑, 그러니까 우리 해설하는 멤버들 중에서 캐스터까지 다 합쳐가지고, 루니어스랑 다빈치 말고는 해설 그지같이 못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상식이나 내가 보는 그 눈보다 틀린 걸 얘기한다던가. 왜냐면 이거 지금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공부하고 뭐 이럴 거니까 저건데 나는 북미
북미 때, 북미를, 북미 때도 해가 쭉 해가지고 챔피언을 여러 개 했어. 얇고 길게. 맞아요. 얇고 길게. 북미 때는 그렇게 했죠. 얇고 길게 해가지고 캐릭터 할 때 그 장단점을 알고 있어. 근데 그거를 할 시간이 없어서, 동수도 마찬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파악을 캐치를 못해, 아직. 그러니까 근데 뭐 저뿐 아니라 동수 형 같은 경우도 요새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설관에서 지적하시는 걸. 그래서 경기 데이터 같은 것도 자기가 직접 다 정리하고, 선수들 스크림도 따라가서 보고 있고, 그리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부족한 거 알고 있고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얼굴 되니까 말만 잘하면 돼. 해설할 텐데 그냥. 형은 안 될 것 같아. 선수로 막 여자 나오거나 막 관계자 여자 입고 그랬어. 막 방송만 하고 옆에 여자 중계자에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그래서 낮게 해설이 좋다고 생각한 게, 온게임 내에서 뭐랄까 양쪽 다 그거고 그냥 그 아니야, 낮게 해설 후죠. 솔직히 지금 후죠. 캐스터도 후죠. 저는 그거는 아니야, 우리가 후죠. 아니야, 스타일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스타일 차이 아니야, 후죠. 객관적으로 지금 딸려. 딸려, 많이 딸려. 캐스터도 딸리고 다 딸려. 저는 캐스터는 원체 많이 경력 많이 하셨고. 아까 아무튼 그래서 딸려. 딸려, 우리가 딸려. 그렇죠. 됐어? 얘기할 뻔 헛덩지가 없어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야. 시청자들이, 당사자들이 얘기할 게 아니야. 맞아. 나이트 게임 TV만의 스타일이 그래도 있고, 그 강점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은.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웃긴 거야 솔직히. 우리만의 강점 우리가 왜 얘기해? 맞아. 그걸 우리가 뭐 속으로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시청자들이 평가할 거지. 우리가 그런 지금 그런 의견이 있어요. 나이트 게임 TV가 더 재밌다. 말을 뭐 재밌, 뭐 너무 저급하게 재밌게 잘한다. 그거 인터넷 방송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기다려 주시면은 그런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해설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빗돌이 열심히 준비하겠을 겁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좀 이제 천천히 좀 봐주셨으면 해요. 아직 과도기라는 게 중요하고, 사실 뭐 온게임에서 다 맞고 낮게임이라고 다 맞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서로 노력하는 단계니까. 그래도 온게임 매치 잘해. 온게임도 잘해. 아니 뭐 제가 뭐라 그랬나 봐. 일단 온게임 매치부터 나와.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렇죠. 우리가 여기 뭐 포장하는 시간도 아니고 솔직하게.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온게임 내 해설분들은 그것만 하죠, 해설만. 근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출근하면서 해설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핑계밖에 안 되는 거. 핑계가 아니라 내부 그렇게 한데 그런 걸 다 감안.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선택한 건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건 다. 그렇다고 뭐. 온전히 빅돌과 해설자들 잘못이고 캐스터가 잘못 못하는 건 온전히 홀스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홀스 탓이야. 이게 다 홀스 때문이다. 진짜. 기승전으로. 그러니까 와서 사장이 와서 이런 거 딱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잘 못하지, 자기가 제일 못하는데. 해설 중에 최악은 역시나 그래도 홀스 해설이다. 네, 해설은 역시 홀스죠. 문제가 있죠. 심의 눈으로 저한테 파악하는. 뭐 한참 설명해. 심의에선 그렇다고요. 한두 번이나 하죠. 아, 그건 나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리그 할 때는 그래. 예능 할 때는 그냥 그게 재밌고 이해도가 좀 이제 유저분들한테 친숙하게 그 먹힐 건데. 리그 할 때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 심의 기준으로 보는 거. 하지 마. 너무 아니, 싫어. 홀스 형 이거 상처받고 이러지 않겠지? 아, 뭐라 그냥 해. 그럼 또 막 포장하겠지. 아, 자기는 막 무슨. 아, 그런 지난...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 우리 롤라 처음 말했을 때 나 그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대니까. 뭐 무슨 해설들이 틀리는 거를 자기가 대신 막아주기 위해 자기가 해설을 한다고. 어, 나 그거 진짜 말이 돼? 와, 나 진짜 소름도 안 되니까. 그 진짜 아까 억지로 너 그때 진짜 너무 억지였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진짜 얼굴에 진짜 철판. 아, 홀스. 아, 홀스 형한테 나 좀, 나 좀 섭섭한 거 있어. 뭐. 섭섭한 거 아니고 나 혼자 좀 맞자. 좀 웃겼다 건데. 단절열. 단절열이 아니라, 홀스 형이 나 한참 좀 내가 빡세게 할 때가 있었어요. 홀스 형이 좀 회사 외적인 일로 많이 바빠서 내가 빡세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좀 막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홀스 형이 나보고 에미넴이 내가 하니까. 나한테 자랑도 했다? 자기만 엄청 직원 생각하는 CEO라고. 아, 진짜 내가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돼. 그때 현대카드에서 에미넴 대한 얘기가 떴어요. 그러니까 딱 이거다 이건가, 이거다 이건가, 이걸로 당근을 달래주자. 그 나를 갑자기 당근 담배 한 대 필래? 이런 거야. 진우 형이 나한테 담배 피러 가자고 할 얘기할 때는 뭔가 또 있어. 얘기할 때 있는 거야. 내가 알아, 눈치가 있어. 담배를 딱 피러 왔어. 그랬더니 아, 네가 요즘에는 고생도 하고 네가 또 힙합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에미넴 티켓 두 장 구해줄게 이러면서 갔다 오래!
어? 그때 애들 내 아우 나는 그래서 됐다고 했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가면 좋은데. 또 그런 거 되게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다 일하고 있는데 나만 그러니까 또 그거 그걸 생각해. 그 시간 또 빠지니까 또. 그러니까 그거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나만 또 그걸 갔다 오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됐다고 했어. 근데 구, 아니야 괜찮다고 무조건 가래. 그러니까 뭐 하영도 내가 얘기했다고 갔다 와라고 다 얘기했어. 그래서 그래 갔다 와야지 했어. 은근히 기대했어. 근데 어제 늦었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에미넴 예매 예매 딱 시작한 거야. 아 내일 얘기하시겠구나. 며칠이라도 말이 말이 없는 거야. 내가 구하려고 구할 수 있었어 솔직히. 며칠이라도 말이 없어. 차라리 구하라고 말을 하든가. 아까 말이 없었어. 아 며칠이라도 말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아 그냥 뭐 어차피 안 가려고 했으니까. 근데 뭐 이런 거 갑자기 며칠 때 어 아 맞다 당구다. 아무리 착해 지나가는 듯한 말투로 알지. 아, 신나하게 말하는 게 아니야. 흘려들지 그냥 담배 피러 가다가 아 맞다 야 당구나 애미네 그거 구하려고 했는데 야 그거 야 접속이 안 돼서 이들아 이제 접속이 안 되더라. 접속된 지가 언젠데. 접속이 안 되더라 당일날. 난 그래서 가는 걸로 하고 왜냐면 그때가 저는 부대 있을 때였는데 통화하면서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 했으니까 나한테 또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또 이렇게 그 직원들을 너무 생각하는 사장이라서 진우 형이 나한테 술 한잔 할 때였나 통화할 때였나 아 그 당 의중이 고생하고 에미넴 저거니까 내가 이렇게 콘서트도 보여주고 티켓 두 장도 뭐 구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나는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근데 에미넴이 온다는데 얘기가 없는 거야. 형 어떻게 된 거야? 뭐 티켓 못 갔다고. 아니 당연히 에미넴 오면 당연히 인터넷 다운되지. 아 그 몰라? 뭐 동네 무슨 뭐 동네 노래자랑이야? 에미넴이 한국에 대한한다 그래 당연히 프로를 구하기 힘들지. 아 생각을 뭐 하는 거야 많은 거야. 진짜 난 처음부터 그거 생각지도 않아. 그냥 말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생각이 되게 많아. 그 스타일이 그냥 던지는 스타일이야. 뒤 생각을 안 해. 백지수표? 옆에서 누군가 계속 수습을 해야 돼. 어. 나는 무슨 현대카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줄 알았어. 결국에 자기도 나처럼 인터넷 클릭해야 돼. 자기도 결국 인터넷 클릭할 거면서 야, 나 무슨 현대카드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 두 장을 구해줄 수 있다 무조건 확정된 줄 알았어. 자기도 결국에 클릭이야 클릭. 인터넷 다운됐대. 당연히 다운되지. 너, 동네 노래자랑도 아니고. 자 진짜 와 대단한... 제가 봤던 롤러 중에 가장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색해요. 아니, 어색한 게 아니라 에미넴이라도 보내줬으면 그러니까 그게 아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아 그걸 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재밌는 에피소드 여기서 다시 한번 호이스 형이 그걸 내뱉었다는 거지. 역시 CEO구나. 봐봐 실질적으로 표는 안 사줬어. 그렇지 하지만 근데 자기가 어떤 경영자로서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에게 알렸어. 그거를 심지어 군대에 있는 나한테까지 알렸어. 그 효과는 다 얻었어. 이게 쩌는 거야. 봐봐 실질적으로 돈은 안 썼어. 돈은 쓰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클릭은 몇 번 했지. 클릭은 몇 번 했지. 클릭 안 했을 수도 있어. 안 했었을 거야. 진짜. 100%다 이 집이면 예매 다 끝났겠지. 100%야 사이트는 알고 있나? 물어볼까 한번? 현대카드 사이트 들어. 그러니까 봐봐 실질적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말만 한마디 던졌지만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위험이 난 안 속았어. 나도 아까 나도 그러니까 우리도 슬슬 이제 바닥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관통력이 필요해. 안돼 안돼 이제 예전에 또 무슨 막 이상한 얘기 했었는데 막 마이스케인 TV 뭐 한번 뭐 어디 뭐 가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뭐 해외여행 다 같이 한번 가자 내가, 이런 얘기하고 맞다 내가 기억하는데 이번 그 NLB 끝나고 나서 단체로 시작을 했어. 아 맞아 어디 가자 그랬어. 아 그러니까 이게 가도 안 가도 좋으니까 일단 시작을 했어. 일단 시작을 했어. 쉴 것 같아? 보고 있나? 쉴 것 같아? 쉴 것 같아? 안 쉴 것 같아? 100% 안 쉰다니. 당장 월요일에 오면 그렇지. 자 우리 NLB 쉬는 동안 뭐 할까? 맞아. 그렇다고 심야 방송 안 할 수도 없어. 우리가 지금 치고 나갈 때야. 치고 나갈 때라고. 너희도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끝 이번에 딱 치고 나가고 쉬자. 우리 이제 슬슬 돈 벌기 시작했어. 7년째 연말마다 하는 얘기. 내년도 좋아질 거야. 이제 될 것 같아. 진짜 될 것 같아. 이제 될 것 같아. 야 보인다. 내년에 우리 딱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연말에 매년 들었어. 매년 내년에는 뭐가 근데 뭐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알면서도 속으니까 속을 수가 없는 게 저희는 다 그걸 아니까 우리가 근데 그렇게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버틸 거. 근데 또 진짜 뻔뻔하게 나보다 더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 나는 약속은 지킨대. 근데 언제 지킬지 몰라. 에미넴? 다음에 올 때 보내줄 수도 있어. 그래. 봐봐. 야 니네 내가 언제가 밥 사준다. 밥 사주면 요즘 밥 주거든요. 그게 막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 지킨다. 나는 지킨다. 지키는 사람이다. 니네 다 봐라. 지켰다. 근데 지켰어요. 또 막상 할 말이 없어. 어, 다 지켰어요. 지켰어. 언젠간 지켜요. 대단하다. 아, 사무실 우리 회의실 있는 사무실 이사 왔고. 그러네. 다 개인. 안 돼, 안 돼. 또 이러면 설득당해 또. 안 되는데. 그 홀등력, 아우, 진짜. 무슨, 홀등력은 무슨. 그니까, 언제 지킬지는 얘기 안 하는데, 지키긴 지켜. 야, 쉬기 싫게 언제 쉴지 몰라. 야, 이런 만든요. 천상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진짜. 에이, 진짜? 대단한 사람. 사고 났어. 핸드폰 장사가 잘 된 이유가 있어요. 그치, 인정? 또 이걸로 막, 아, 신상품이라고 뭐 했겠지. 뭐 해외여행 언젠가 볼 수도 있지 뭐. 그치. 언젠가.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근데, 싱어로서 능력이 있는 게 확실히 우리 지구로 한창 재미 없어질 때, 실은 심프로 만들자. 그 아이디어도 생각해오고 이런 거 보면은 아무튼 그 촉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쓸만은 있어. 이 표현 진짜. 왜냐면 월급도 형수가 입금해주거든. 그렇지 사실. 그래요. 현 위치가 그렇습니다. 나이스 게임 TV에서 월 사장님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웃기다. 사장님인데 분위기 좋네. 어, 이런 회사예요 저희. 회사가?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러다 금일도 아, 나 이제 안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안 나와도 사실 안 나오는 게 편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방송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올 거면 아예 안 나와야 돼. 또 방송만 안 하고 또 저기서 게임한다 그건 안 돼. 방해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쪽에서 만약 게임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못 해. 내가 진짜 제일 실수한 게 뭐냐면은 나 제대하고 올 때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진호 형이 무슨 말 했었냐면 내가 또 배영이랑 막 얘기하고 많이 그러니까는 자기 자리를 치우고 자기는 어차피 회사에서 뭐 별 안 하니까는 맞아. 자기 자리 나 앉으라 그랬었는데 내가 또 그러기도 그냥 괜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깥자리 그냥 앉았거든. 그때 자리 치웠어야 돼 내가. 아, 저 자리를 없앴어야 돼 내가. 사장실 하나 만들어주자. 그니까 아, 내 진짜 내 최대 실수다 진짜. 내 진짜 제대와 동시에 나이스게임 TV에 큰 선물을 줄 수 있었는데. 아, 이게 원룸을 하나 구해서 그쪽에다가 오늘 치워버릴까? 아, 그러지 말고. 네. 되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사장님도 외부 사람도 많이 만나고서 술도 많이 마시고. 저 그러세요. 아, 왜 칭찬하는 말을 안 따라 이어가질 않아요? 왜 아무도 안 받아줘요? 아,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뭘 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다 각자 할 일이 다 있을까. 저희가 이렇게 말해도 진영이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처럼.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고 진짜 많은 일을 하세요. 그렇죠. 진영이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말하자면 아쉬운 부분은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까면서, 부분. 이렇게 까면서 이제 진우 형도 우리 마음을 알고 뭐 바뀌진 않겠지만 달라지는 건 없어 확실한 건. 어, 나 방송이 흥했으면 되는 거지 뭐. 그치? 흐뭇해 알고 계실 거야 방송. 어, 역시, 방송? 역시 나를 까라고 했더니 잘 까고 있구나. 방송 뭐 우리 위해서 응원하나? 회사를 위해서 응원하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늘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게 호이스가 자기를 까라고 했어요 오늘. 맞아. 우리는 그거에 대한 명령에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어. 우리 직원이니까, 일기 직원이니까, 홀수를 까라고 해서 극딜을 주는 거예요. 뭐, 쓸모 있다, 뭐, 그렇게 말은 했지만, 단명준. 명분만. 자기를 까라고 했어, 오늘은. 반등력 있네? 어, 오늘 방송에 자기를 까라고 했으니까 까주는 거예요. 왜냐면, 까라고 안 했는데도 까는데, 그럼 자기가 웃겨지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이렇게 또 들어서 대인배인 것처럼. 똑똑해, 진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건. 그렇습니다. 진호한테 배우고 싶은 거는 딱, 그, 윤락가 그 생활. 뭐예요 그? 아 형! 어 왜? 갑자기 에이스야 젊었을 때. 정말 아, 갑자기 네. 화려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아니고 그 생활을 즐겼던 거지 아예 젊었을 때. 갑자기 질이 확 떨어졌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아니 그러니까 네가 너무 그렇게만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예민해. 그 문화를 그 잘 그러니까 이런 잘 그러니까 가가지고 못 놀면 찐다거든 그거. 그래서 안 가잖아. 형은 가서 못 놀고. 그걸 배우고 싶어 그걸. 아, 저 안 가. 야, 니가 내가 뭔 노는지 안 노는지 봤어? 안 봐도 비디오 지금. 아니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연락처. 야, 상무야. 상무이랑 나랑 가가지고 진호 형이 돈 쓰면서. 아, 예. 가. 너네 아까지 않다 그랬어? 자, 아무튼.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일단 싫어합니다, 그런데. 동수 형 얘기해달라고. 아, 동수 형? 동수 형 일단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프로게이. 뭐. 진짜 게이머, 천상 진짜 게이머야. 천상 게이머. 맞아요, 천상 게이머야. 막 자기가 진 것도 그렇고, 막 분석에 진짜 분석을 하는데, 어, 왜 졌지? 막 이러면서. 엄청나요, 그런 게. 그런 게 근데 이제. 승부욕도 있고. 어떤 해설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건데. 그리고 해설로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네. 원래 위치는 마케팅 쪽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약간 발음 프로게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일부러 끊어서 프로게이, 뭐. 나도 솔직히 홀수 형이래.
송수영하고 형수영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래서 모르겠지만 되게 진짜 그냥 친한 형 같아요. 내가 TV에서 보는 그 프로게이머가 아닌 것 같고 순간순간 진짜 이 사람 프로게이머라고나 느낄 때도 있고. 동수영이랑 회사할 때는 동수영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뭐 동수영 하나를 봤을 때는 와 어떻게 해설자가 그것도 모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몰랐던 분이 방송을 보고 배워가는 게 있으면은 괜찮다라는 게 동수영 마인드인데 근데 그걸 이제 바라보는 평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래 사실은 진우 형이나 회사 입장에서도 미안한 게 있어요. 동수영한테. 그쵸 사실. 원래는 해설을 하면 안 되거든. 또 진우 형 이거. 보신 거지 이걸로. 그치. 그치. 동수 형도 약간 게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니까 그걸 약간. 그래서 사실은 동수 형의 장점이 제일 잘 발휘되는 방송은 진짜 그냥 은밀한 개인 교수. 그건 진짜 동수 형을 위한 프로그램.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알겠지만 내가 만약 그 프로그램 했으면은 나는 그냥 재밌게만 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별로 이사한테 물어봐도 인위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그쵸. 근데 동수 형은 진짜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봐. 그게 그러니까 어떤 방송이니까 여러분께 이런 걸 알려드리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자기가 궁금해서 내가 하나라도 어떻게 더 프로게임한테 뽑아 먹으려고 그래서 유천 찍으려고 그래서 하나하나 세심한 거 다 물어보고 여러분 잘 모르시면 그거 부여들 자기가 보면서 멈추고 다시 보고 멈추고 다시 보고 이러면서 엄청나요. 제가 복습을 해요 진짜로. 그 다음날 해설하기 전에 그 얘기 계속해요. 그러니까 나는 물어봤으면 그냥 인위적으로 물어봤을 거야. 여기서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하겠는데 자기가 궁금해 진짜. 네. 어떻게든 알고 싶어가지고 그거 진짜 물어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방송 시간이 이제 그거 같은 경우 안 겹치는데 저는 그때 이제 막 퇴근하고 그래서 못 보니까는 핸드폰에 받아가지고 그거는 출퇴근하면서 봐. 나도 왜냐면은 그러면서 모르는 걸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못 보신 분들은 방송 보세요. 그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걸 왜 물어 이런 것도 모르냐 이거 왜 물어보냐 하시는 분들인데 의외로 그거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다수 시청자분들이 그리고는 진짜 몰라서 그리고 진짜 사소한 건데 저걸 왜 물어보냐라고 하는데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그치. 프로게이머의 차이고 맞아요. 그런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면 킬 한 번 더 따고 알면 드래곤 가기 편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 실제로 나지 모쿠자님이 방송했던 거나 콜샐러드가 방송을 보고 되게 유익했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진짜로 몰랐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 알려주니까. 내가 했으면 되게 안 되는 프로그램이었지 원래는. 내가 했으면 프로게이머 막 뭐 드립이나 치면서 왜 거기서 그렇게 했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겠지만 네. 그게 동수 형에 잘 맞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리얼이죠 리얼. 제일 잘 맞는 거는 그거 같으니까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걸 보면 좀 재평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깔 들고. 거는 뭐 특별히 없는데 유리몸이라는 거 말고는 그리고 스타일이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라는 게 그러니까 딱 자기 꽂힌 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 어떤 자기가 꽂힌 거에 대한 것과 아닌 거에 대한 그게 극명해. 맞아요. 근데 어쨌든 또 사회 경험이 있고 동생 같은 것도 이거저거 경험을 다 해보니까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책임감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놓지 않아 어떤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런 균형을 되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좋은 분이에요. 재밌고 시원시원하고 실제 성격도 흑화하고 식당 아줌마하고도 친하고 인사도 잘하고 가끔 와서 막 흑화 이러면 우리 과일도 많이 사 막 이런 식으로 또 뭐 있죠? 하면 되고. 난 진짜 속을 모르겠어. 궁금하다. 아직까지 아직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뭐 몇 년 동안 같이 안 여기는 솔직히 몇 년 동안 같이 알았는데 동생은 이제 안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 네. 그런 것까지 게임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 이거까지 알아낸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니야 그럼 보여. 굳이 뭐 친해지지 않아도 다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거 의외로. 진짜 의외로.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난 게임만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게임만 하고 막 근데 그 외적인 게 꼼꼼하고 그러니까 보고 배울 게 많어. 동수한테 보고 배울 게 많아. 딱 봐도 원래 해설 아예 할 줄 모르셨는데 NLB 들어갈 때 준비기간 얼마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정도 해설 한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 그리고 실제 이제 그때는 제가 없을 때지만 맞아요. 그때 이제 동수 형 뭐 들어온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뭐 어떻게 지내고 그런 얘기 진우 형이랑 할 때도 진우 형이 동수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 나는 회사 식구들도 동수 형한테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그 전에 잘 몰랐던 거를 그러니까 어떤 일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분위기나 마인드 이런 거 자체를 되게 많이 배운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또 많이 했었거든요. 공기가 옛날에는 좀 무거웠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옛날에 올 때는. 근데 동수 형 들어오고 나서는 활기차졌어요. 좀. 그건 동수 형도 있지만 빗돌도 있어요 솔직히. 아 그렇죠. 난 솔직히 빗돌이 와서 편해진 것도 많고 일단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 난 솔직히 그동안 막 이런 얘기 막 호시 형 같이 까일 사람도 없었고
장군 형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너무 피곤해 보이셨는데. 언제 봤지? WCG 때 차 타러 가는데 그때는 진짜 피곤한데 완전 죽어가시는 거예요. 야 WCG는 나뿐만 아니라 다 죽어갔어. 다 얼굴이 지금보다 명동 한 절반 이하 막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야 우리 그때 진짜 나 부산 그 WCG 할 때는 죽는 줄 알았어. 그때 다 예민하고 또 막 웃고 이럴 분위기가 아니고 다 그렇지. 예민하니까 워낙 큰 또 중요한 거였고 워낙 큰 행사다 보니까 다빈치 얘기? 그리고 다빈치 얘기? 그 아 다빈치는 지금 일단 부산 집에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려가 있고 그렇다고 막 활동 안 하고 막 뭐가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되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는 해외 팀이랑 뭐 국내 팀도 그렇고 섭외 문제며 대회 일정 조정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어떤 처음 컨택 포인트 자체도 다빈치가 도와주고 있고 중간에도 지가 이야기해서 정보 같은 거 알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주고 있고 지금도 계속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빈치가 조금 제 입장에서는 가끔 힘겹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떤? 갑자기 다빈치가 부산을 가갖고 꼬일에도 네가 해라. 갑자기 그때 6시 방송이었나? 6시 방송인데 5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고맙지 그래서 사실은. 아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 새끼 때문이야. 이거 수첩 먹으러 간다고 네가 부른 거야. 맞다. 너 그때 이번 주에는 제가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아 맞다. 갑자기 아니고 지금 수첩 먹으러 간 거잖아. 야 놀러 갔잖아. 안 가도 됐었어. 내가 안 갔으면 진호 형이랑 혼자 마셔야 되는데 그 사람 수정 어떻게 하냐고. 알아서 하는 거야. 아 그때 뉴멘트 한 거구나. 내가 그래서 고정됐구나. 야 이 새끼야. 진호 형의 또 하나의 단점은 그거야. 던져. 아까 그러니까 회사에 올지 안 올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NLB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고 월요일에 배틀로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항상 그냥 긴장하고 있어. 24시간 그냥. 이게 더신 거네요. 그러니까 막 방송한 10분 전인데 막 아무 말 해줘. 그래서 막 PD형한테 오늘 진호 형 와요? 그럼 지금 아직 안 궁금해 그냥. 오늘 안 올 것 같은데 누가 해라. 그거 보자 홀스 치려면 게임 주. 나는 그 안 궁금한 게 뭐냐면 안 왔으면 좋겠어. 괜찮아. 야 굳이 야 출퇴근 아침에 출근해서 뭐 이런 거 같이 회의하고 뭐 이런 거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자리를 빼야 하겠는데. 그러니까 미리 말해주면 나도 대비를 하잖아. 굳이 와가지고 저거 캐스터 하려고 회사는 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나는 네가 있으니까. 나는 너는 항상 마음가짐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난 항상 마음가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홀수치 게임 중이네 지금. 이것 봐. 아까 부른 척 하더니 이런 사람이야. 진짜. 아유 진짜 트롤한테 걸려라 씨. 트롤이지 뭐 자기가. 자기가 트롤이긴 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회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반대로 그러니까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든지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회사라서 홀스 형식 표현 그러니까 어떻게든 굳이 사정이 없어도 알아서 잘 굴러가는 회사라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가끔 채찍질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나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 NLB 초창기 우리 LOL 시작하고 내가 방송에 거의 안 나갔어요. 나 몸조마하고 막 그랬어. 나도 그래서 막 방송 나가고 나도 방송 좀 해야 되는데 나도 솔직히 캐스터 하러 왔는데 방송 너무 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를 조금씩 껴주는 거야 홀스 형이. 좋았어. 이제 아예 다 이용 먹으래. 그때 그러니까, 일부러 방송 안 시켰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일부러 방송 안 시키면서 방송에 대한 욕망을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착금장은 먹어서 그 맛을 보게 한 다음에 다 떠넘긴 거야. 천사 이거 완전 똑똑해 진짜. 와, 영화 시나리오 써야 돼 이거는 진짜. 그거는 진짜 이 사람이 와 진짜 악랄하구나. 천재네. 나로 하고 그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와 아 진짜 대단하다. 다빈치 얘기 아직. 뭐 태호 얘기는 뭐 까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뭐 저희가 이 시간을 할애해서 안 해도 귀찮아. 아 왜 이렇게 애정이 없으세요? 아니 애정이 없는 게 아니라 남자가 무슨 애정이야. 우리가 여기서 또 그걸 말하면은 일이 커져요. 일이 커져요. 야, 굳이 긁어부스럼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도 계속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빈치는 어떻게 보면 직원도 아니고 제3자인데 근데 홀스 까는 거랑 다빈치 까는 거랑은 다르죠. 전혀 다르죠. 홀스 까는 건 홀스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친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